아, 장마철에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비는 막 오는데 이 꽃들 좀 봐요. 이렇게 이쁜 게 비에 젖어져서 다 망치는 거 보면 속상해요. 아, 날씨 좋은 날 피지 이렇게 비가 막 오는 날 이렇게 예쁘게 피면 어떡해요? 사방에 꽃이 터지네요. 천산나팔꽃이.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놈은 이거 뺑 둘러서 있고 꽃이 이렇게 사방에 피죠. 근데 저 나무도 장관이에요. 아, 천산나팔꽃 저기 하나를 양재동 꽃시장에서 한 30년 전에 사서 조그만한 50cm 정도 된걸 사가지고 와서는 화분에 심었더니 천장 한 3m 정도 높이로 하면서 이것보다 집채만큼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무는 실내에다 둬야 돼, 겨울철에.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작게 이제 나눠서 세 개로 나눴어요. 저쪽에 또 피어 있어요. 아, 이꽃좀 봐. 이름도 천산나팔꽃이에요. 이런 꽃이. 아, 아까워. 이렇게 이쁜 꽃들이 왜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 피어서 지는지 아까워 죽겠어요. 아유, 참 아까워. 대형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두는데 본래는 한 3m 높이 길이에서 하다가 너무 집채만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실내로 들일 때는 농가주택이 천장이 좀 낮으니까 서울집은 천장이 높아요. 단독인데. 근데 여기는 농가주택이라 천장이 낮죠. 그래서 이걸 전부 싹둑싹둑 잘라요. 한 1m에서 1m 50씩 잘라서 또 들여놓고 또 화분을 적은 걸로 새 뭉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런 꽃들이 전부 이렇게 장마철에 피니까 아까워요. 장미도 많이 폈어요. 장마철에 수국도. 아유, 아까워. 비 맞으면 이것들이 꼬리 엉망이 되죠. 우리 써니는 털갈이 하느라고 이게 좀 봐요. 털갈이 하느라고. 미남이 털갈이 하느라고 힘들어. 비껴줄 사람이 없어요.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에, 농사일 때문에 이렇게 한 주먹이 빠지네. 아, 엄청나죠? 엄청난 꽃들이 둘러가면서 피는 거예요. 여기 장미꽃도, 장미꽃도 엄청나죠? 장미꽃. 아, 장미꽃, 예쁜 장미꽃이. 저기는 노란 장미. 아, 어두워서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아, 참, 아, 예쁜 장미. 아이고, 이 꽃들 좀 봐. 얼마나 꽃이 많이 피는지. 저쪽 가면 또 있어요. 또 저쪽에, 저쪽이가 이제 또 여기 말고 저쪽에도 하나. 이꽃 말고 또 있어요. 저쪽에. 저쪽에도 또 있는데, 지금 그것도 피었을 거야, 아마. 아, 여기도 피었네. 여기는 이제 암농 암컷이 앉았네. 여기도 피었네, 여기도. 여기는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그만 화분에 있는데, 그것도 다, 보는 사람 없는데도 이 안에서 이렇게 피네.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이고, 참. 왜 그쪽을 보고 피니? 이를 좀 봐라. 여기도 낡아. 아유. 이 나무도 조그만 화분에 심었더니 저던 것보단 적은데도, 그래도 요거. 그것도 1m 50씩 사방에 머물러 있네요, 꽃이. 꽃이 사방. 해가 지고 비가 오는데. 아, 참. 많이 피었네.